형용사의 두 가지 쓰임. 이게 무슨 얘기냐? 형용사의 두 가지 쓰임. 첫 번째 한번 볼까요? The Statue of Liberty is tall. 자유의 여신상은 tall. 높다. 키가 크다. 크다. 93m. 크지 않습니까? 예. The tall statue. 키 큰 그 조각상은 The Statue of Liberty. 자유의 여신상이더라. tall이라는 형용사가요. 첫 번째는 비동사 ds죠. 두 번째는 tall statue. 우리가 금방 말한 것처럼 명사를 꾸며주죠. 자, 형용사는요, 명사를 꾸며주기도 하고 비동사 다음에 써서 서술형으로 서술하기도 합니다. 이런 걸 형용사의 서술적 용법, 꾸며주는 걸 한정적 용법이라는 표현도 영문법 책에서는 씁니다. 투부정사가요, 투부정사가 형용사적 역할을 하면 형용사적 용법의 투부정사예요. 그렇다면 그 투부정사가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도 하지만 서술적 용법으로도 쓰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My plan is to visit the Statue of Liberty. She is to visit the Statue of Liberty. 이 두 문장을 공부를 좀 해봅시다. 집중하세요. 첫 번째 문장 볼게요. 나의 계획은 자유의 여신상을 방문하는 것이다.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나의 계획과 자유의 여신상을 방문하는 것은 같은 이야기죠? 내 계획이 자유의 여신상을 방문하는 거야. My plan이 바로 이거야. 같아. 그럼 이건 보어로 쓰인 거예요. 같다라는 건. 이게 같다라는 건 보어로 쓰인 겁니다. 보어는 명사적 용법으로 쓰인 거죠. 그러나 이거 보세요. 그녀는요. 자유의 여신상을 방문하는 것이다. 그녀가 방문하는 것, 그녀와 방문한다라는 행위는 똑같을 수가 없어요. 이해하셨어요? 똑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영문법 학자들이 이 투부정사는 도대체 어떤 용법으로 해줘야 되느냐? 아, 이거를 명사적 용법으로 하자니까 주어, 보어가 일치하지 않는 거죠, 얘는. 그래서 이 투부정사는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편입을 시켜놓은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을 제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끔 이런 질문합니다.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중에 명사를 꾸며주는 건 아이들이 쉽게 쏙쏙 이해를 하는데 밑쪽에 보면 서술적 용법으로 쓰인 다섯 가지 용법은 왜 이걸 형용사적 용법에 넣어야 되느냐라고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데 그 이유는 형용사가 두 가지로 쓰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제가 설명을 대신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걸 그 명사적 용법으로 볼 수가 없는 건 주어와 보어가 일치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비투부정사 용법이라고 흔히들 말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뭐할 예정이다 라고 쓰입니다. The president is to visit Washington next month. 대통령이 다음 달에 자 미국의 수도 워싱턴을 방문할 예정이다. is to가 뭐뭐할 예정이다 라고 쓰입니다. 보통 뭐 방문하다, 도착하다 이런 동사와 함께 결합하면 예, 그런 용법으로 쓰이는데요. 자, 요거 하나 적어줄게요. be going to 한번 적어볼까요? be going to 혹은 is going to 필기해보세요, 옆에다가. 그래서 be going to가 원래 뭐뭐할 예정이다잖아요. 여기서 going이 생략되었다라고 보시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You are to be quiet. 자, 너는 be quiet, 조용히 한다, 도서관에서. 자, 어떻게 집어넣으면 좋을까요? 너는 도서관에서 조용히 해야 된다 정도가 좋겠죠. 그래서 이걸 be supposed라는 게 있어요. 뭐뭐 해야 된다 해서 supposed가 생략되었다라고 보는 교수나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뭐할 예정이다는 사실 will이죠. 뭐뭐 해야 한다는 must겠죠. 그래서 be to 용법은 조동사의 의미로도 많이 쓰입니다. Nothing was to be seen in the darkness. 아무것도 어둠 속에서는 보여질 수가 없었다. Be able to를 적으세요. 자, be able to에서 able이 생략된 겁니다. 보통 be to 다음에 자, be to 다음에 수동태를 쓰면 이 be to는 예, 가능의 be to로 쓰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be doomed to가 뭐말 운명이란데요. She was never to return her to her country. 그녀는 그녀의 나라로 두 번 다시 돌아올 운명이 아니었다.
비 둠드 투 합. 둠이 운명이죠. 그래서 둠드가 생략된 구조다 보시면 되고요. 자, be intended to는 뭐뭐 할 의도다. if 만약에 뭐뭐 한다면 할 때 의도가 많이 나오는데요. 만약에 you are to stay healthy, 네가 건강을 유지하기를 원한다면 you must exercise regularly 했습니다. 다시 한번 형용사 적용법 중에 be2는요 뭐뭐 할 예정이다,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뭐뭐 할 운명이다, 뭐뭐 하려고 한다로 말이 쓰이고요. 자, 뭐뭐 할 예정이다라는 것은 이제 뭐 방문하다, 도착하다 이런 동사와 결합할 때, 그 다음에 미래 부사와 결합할 때 많이 나오고요. 의무라는 것은 문맥을 보십시오. 도서관에서는 조용히 해야 되잖아요. 이럴 때는 out를 must나 혹은 be supposed로 해석하시면 되고, 가능성이라는 것은요 be2 다음에 수동태가 나왔을 때 꼭 가능성으로 많이 쓰이고요. 운명이라는 것은 보통 이제 뭐 고향으로 돌아오다, 집으로 돌아오다, 뭐 죽다 이런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에요. 의도라는 것은 만약에랑 많이 결합하는데요. 만약에 네가 뭐 뭐뭐를 원한다면 그럴 때 are to를 씁니다. 만약에 네가 살을 빼고 싶다면 할 때 if you are to lose weight 하면 이게 어떤 여러분들의 의도가 되겠죠. 그래서 be intended to에서 be intended to가 뭐뭐 할 의도인데요. intended가 생략되었다. 이렇게 설명하는 학자들이 있고, 예, 이런 표현 없이 그냥 단순하게 설명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 다 보여드린 거고요.